고등학교 때 일본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그 만화라든지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 동경해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장르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두루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장점에서 이 리츠메이칸 대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됐고, 그런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얘기하고, 때로 고생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해왔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쇼핑몰에서 제가 만든 작품을 전시해서 많은 손님들이 그 전시한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재밌어 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자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츠메이칸 대학 영상학부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장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CG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정말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학부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미디어 아트를 접하게 됐고, 이제 그 미디어 아트의 매력에 지금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리츠메이칸 대학 영상학부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재밌어 하는지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